맛없는 거요. 쿨하시네요. 입맛이 와 없는 거. 더 잡사. 더 잡사. 좀 내가 더 잡사. 좀처럼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없는 걸 보니까 밥상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결국 밥 한 그릇 다 비우지 못하고 식사를 마치는데요. 좀 멋쩍은 할머니. 맛이 없는가? 형님,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많이 없어요.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 부끄럽다.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순수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부잣집에서 지내오셨기 때문인데요.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그래 부끄럽지. 걸레도 안 짜보고 살았다니. 환경이 그래 내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부엌에 나갈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고 책이나 보고 추금기나 틀어놓고 나는 참 부자로 호강스럽게 살았어 이제. 두 분 다 사별을 하고 예순이 넘어 부부의 연을 새롭게 맺으면서 많은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슬하의 7남매와 할머니 슬하의 5남매로 이제 12남매를 두게 되셨고요. 나도 여자로 풍성해지셨네요. 이렇게 할아버지 아내가 이 영감 알아가 여자 남자 알았다. 그래 난 그게 너무 고맙고 나를 여자를 만들어준 사람이 이 형제지. 네, 이렇게 할아버지 아내가 되면서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할머니. 좀 무뚝뚝하지만 할아버지 덕에 심심할 일은 없으시답니다. 보소! 우리 설거지 좀 해줬어. 뭐라 하는겨 대꾸도 안 하시고. 아, 예. 그런 거는 남자가 안 한다고 고정관념이 내가 안 하던 말을 하네. 그래도 늘 살뜰히 할아버지를 챙기시는데요. 받아놨다. 예. 세수하이소 이제. 자, 할아버지가 씻을 준비를 하는 동안 바쁘게 단장을 하는 할머니. 아흔의 연세지만 스킨, 로션, 크림까지 꼼꼼하게 바르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수하고 계시는 쪽짓머리 스타일에 미용실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할머니의 은빛머리. 한국 가면 여자도 잘하셨네요. 3만 원씩 그려준대. 어디에요? 미장원에. 그래, 94 그 좀 계산해보이소. 3천만 원도 넘는다. 아유, 내 웃어봐. 뭐라고 그랬는 나는 이래 된 게 모두 미인이다 고부다 큰데. 고우세요 진짜. 네, 따라오지 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따라오지 마라고 하시는데. 자, 한편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기타를 꺼내서 연주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왕년에 유명한 작곡가셨대요. 그리고 어느새 곱게 한복을 입고 오신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노래할 때 곱게 차려입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노래하려고 엄마. 몸도 마음도 정신 막 모든 게 그제 그거 해야 돼. 할머니의 경대를 지지대 삼아서 악보를 펼치는 두 사람. 이 노래 알 건데. 선곡부터 신중하게 하는데요. 노래방에서 형 정리하셨네요. 할아버지의 연주와 함께 노래가 시작됩니다.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할머니세요. 아, 네. 할머니 연세 65세 직접 부르신 노래라고요. 노래자랑에 나갔던 할머니에게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할아버지가 1등상을 주면서 시작된 드라마군요. 야, 와 정말 잘하셔서 주셨겠죠. 드라마 같아요. 영광 같네요. 스토리가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제 노래 좋으니까 내 전국 1등. 그러나 그 후 두 분의 부부의 연을 맺은 다음 할머니나 할아버지 도움으로 65 나이에 가수로 데뷔하셨습니다. 노래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뭐 시간만 쉬면 추금기 틀어놓고 노래하고 이랬는데 나는 가수가 된다 그런 걸 꿈도 못 꾸고.